저는 줌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저는 어쨌든 라이브 역시도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노란잠수함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편으로는 살짝 번외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그동안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낀 저만의 소회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영상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구독자 1000명, 북리뷰 100권을 넘기며라고 적어놨습니다. 둘다 나름대로는 좀 기념할 만한 일들일 것이고, 그거를 한 번에 예, 할수 있어서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5년 정도 됐네요. 첫 영상 올린 게 2019년 5월 9일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사실 제가 처음 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오픈했을 때는 이름 없는 강사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강사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만 해도 만들 수 있는 영상이 제법 많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크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던 중에 북리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간헐적으로 이제 북리뷰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10월부터, 지난해 10월, 1년, 딱 1년 됐죠. 1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구독자 500명이 채안 되고 400한 8, 9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북리뷰를 주기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1년 만에 두 배가 좀 넘게 늘어난 셈이네요. 제가 북리뷰를 올리는 주기는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에 이 북리뷰 영상 한편 올리고, 그 영상 좀 잘게 쪼개서 쇼츠 영상도 함께 올리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강의 영상도 간간히 올리고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겼어요. 물론 뭐 시청 시간은 아직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수익을 낼수 있는 채널이 되기는 좀 요원하겠지만, 그리고 고지음에 제북 리뷰도 100권을 넘겼거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되게 의미 있는 두 개의 기록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달성을 한 셈이죠.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최근에 수강생들한테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크고 거창한 의미는 부여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같은 이런 인터넷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렇게 업로드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돼요. 이게 뭐 심한 분들은 하루에 막 영상을 막 10개씩 20개씩 올리는 분들도 있고, 블로그도 하루에 글을 몇 개나 올렸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카운팅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진짜 대단한 콘텐츠 장인들도 아니고 어떻게 그 모든 콘텐츠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창하게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그 콘텐츠가 그냥 나한테만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나름대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원칙을 정하고 이렇게 좀 스케줄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서정호 씨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어떤 그런 거에 있더라고요. 내가 의미 부여하지 않고 과장되게 좀 표현을 하자면, 공장에서 기계 돌리듯이 하면
오히려 내 컨텐츠를 보는 시청자가 나 대신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의미가 부여된 컨텐츠들이 내가 기대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안겨주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북리뷰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 일주일에 한 편씩 책 리뷰를 올린다는 게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건너뛸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건너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 난 그냥 북리뷰 콘텐츠 공장이야, 기계 돌아가는 거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사 생존기가 이제 구독자는 1,000명을 넘겼고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에 북리뷰를 올렸었거든요. 그게 한 백한 몇십 편 됐었고 제가 이 영상 찍으려고 확인해 봤더니 제가 그동안 쓴 북리뷰 원고 개수가 281가 되더라고요. 거의 한 300권 가까이 그동안 이제 책 속에 해왔던 얘기인데 어쨌든 앞으로도 꾸준히 올릴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50 중반을 넘겨서 이제는 종이책은 읽으려면 돋보기를 써야 하는 신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 읽는 걸 좋아하고요. 그렇게 읽은 책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에도 나름대로 소소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요즘 종이책을 읽을 때는 아버지 생각을 종종 해요. 제가 이제 그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를 보면 소파에 앉아서 돋보기를 이렇게 끼시고 그래서 책 읽고 그러셨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 연세가 지금 제 나이보다 어렸던 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돋보기를 끼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 시절에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거야 뭐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읽을 것이고 기왕에 그때 읽는 거 이렇게 컨텐츠로 남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그런 생각 좀 하긴 해요. 야, 유튜브나 이런 어떤 인터넷 매체들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에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면 사실 딱히 사회생활을 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안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50대 중반을 넘기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나름대로 왕성하게 사회활동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물론 뭐 강사니까 강사로서 강의 영상도 지금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올리게 될 겁니다. 강의 영상은 대부분 공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한 영상이긴 합니다만 그런 강의 영상 중에서 제가 무료 강의나 이렇게 해서 전체 공개할 수 있는 영상들 가끔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영상 컨텐츠로 제공을 할 것이고요. 최근에 제가 라이브 클래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나 시작했거든요. 근데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온라인 강의 쪽에 좀더 고민을 좀 하고 투자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영상들도 꾸준히 올릴 것이고요. 그 라이브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이 온라인 강의도 전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줌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저는 어쨌든 라이브 역시도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영상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유료 강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무료로다가 제가 공개하는 강좌들은 그렇게 누구나 볼수 있게끔 할 것이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이 북리뷰 이것도 여전히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아주시는 모든 분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